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원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영입니다. 네. 여러분 사연을 이제 보내주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연이 한 두 개 정도 남아있어서 지금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을 미치게 하는 모든 여러 가지 고민들 작은 고민, 큰 고민 상관없으니까 좀 해결되지 않았던 숙제들이 있으면은 사연을 써서 메일로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방송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 보낸 20대 거절을 못하시고 이제 착한 아이 콤플렉스로 사셨던 분인데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 먼저 읽어드릴게요. 슈가 슈가 룬님, 오늘 사연자분의 내용이 꼭 저의 얘기네요. 저를 관통하는 내용에 눈물이 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답변을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저를 찾는 방법을 많이 시작해 볼게요. 해주셨고요. 윈님, 사연자분께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우울증에 빠진 한국이잖아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라고 해주셨어요. 정온유님, 김태영 심리학자 선생님 이야기에 고개 끄덕이며 들은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여 선생님 이야기에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영상 올려주세요. 다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같은 사회에서 살아서인지 공감가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주셨습니다. 또 김민주님, 전 맹구님 친구처럼 징징대는 쪽이에요. 맹구님 같은 제 친구가 제가 징징대서 엄청 짜증스러워해서 상처받고 지금은 자제하고 있답니다. 네. 우리 김민주님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대리 상처를 받으셨어. 많이들 막 이렇게 이제 해놓고 또 이제 혹시 상대를 힘들게 했을까봐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징징대는 게 짜증나긴 하지만 또 징징 안 되면 또 서운하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오락가락해. 그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친구분도 어떤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두 분의 관계를 또 진전시키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좋은 방송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사연 보내지 않으신 분들 지금 사연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모두가 함께 공감하면서 하는 좋은 따뜻한 방송입니다. 계속 꾸준히 방송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 사연을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또 깁니다. 하지만 압축했습니다. 그래도 깁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사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촛불전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기본인 애청자입니다. 아, 이거 하고 시작했어야겠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시고요. 네. 맹구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결혼 22년 차로 개인 사업장을 하며 아이가 없는 터라 남편이랑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며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랑이랑 공연도 많이 보고 일요일은 아침 일찍 경복궁도 가고 여름엔 한강 수영장도 가면서 보내다가 오후에는 쉬고 월요일엔 또 출근해서 일주일을 살아내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3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11시에 나가서 5시에 집에 오시는 분이었는데 하루 종일 불교회도 갔다, 텃밭도 갔다, 친구분들이랑 남대문도 돌아다니시고 아무튼 엄청 바쁘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지나는 길에 달걀, 감자, 고구마, 어쩔 땐 김밥 간식도 주고 가십니다. 친정이랑 저희 집은 20분 거리, 가게는 10분이고요. 어려서부터 자란 동네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후 불교회관이건 복지관이건 어딜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1년을 계시니 완전히 무너지셨던 것 같아요. 나이는 많아도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라 한 1년은 버티셨던 것 같은데 21년 3월부터는 아파트 앞에서 길을 헤매시고 카드키가 있음에도 문을 열지 못하시더니 결국 21년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엄마랑 제일 가깝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도 되니까 병원 다니고 진단받고 공단 다니고 급하게 응급실에 입원하시면 병원 입주 보호자도 했죠. 그러다 보니 제 매장은 자연스럽게 문 닫고 오후 늦게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한자리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도 많고 제 사정 봐주시며 기다려주고 다시 찾아주셨는데 1년 2년 지나니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엄만해서 살면서 일하고 집에는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 갔다가 일요일 오후에 다시 엄만해로 갑니다. 처음 1년 반 동안은 신랑도 같이 퇴근해서 자고 아침에 출근했고요. 엄마는 어르신 데이케어 센터에 다니십니다. 처음엔 급격히 떨어진 인지 능력으로 화장실 배변 문제, 고집불통, 말 안 들으시고 너무 무서웠지만 지금은 약도 잘 드시고 센터 다니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침 8시 30분에 센터에 송영해드리고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 9시에는 퇴근해서 엄마랑 같이 자고 아침이 되면 다시 송영해드리고 출근합니다. 저는 딸 5세 막내인데요. 제가 일하는 동안 저녁 송영은 작은 언니가 퇴근하고 와서 하고요. 엄마 간식 챙겨드리면 제가 도착해요. 그럼 언니는 집에 갑니다. 근데 조카가 있는 날이면 조카가 대신 할머니 퇴근 송영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 오게 되더라고요. 큰 언니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시간 될 때 자고 갑니다. 셋째 언니는 모텔을 운영해서 거의 못 오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와요. 막내 언니는 주말에 한 번씩 오고요. 저는 일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후, 안 되면 토요일 오전까지 있다가 집에 오고요. 다시 일요일 오후에는 엄마한테 올라갑니다. 이렇게 3년이 되니까 정말 망가진 건 저 하나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언니 형부들도 고맙다, 면목 없다, 애쓴다, 말이라도 해주니 아무 생각 없었나 봐요. 제가 제일 가깝고 할 수 있고 할 만했고 아이도 없으니까 제일 나은 편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저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실 아니고요, 장사예요. 이렇게 3년이 지나니 저는 저대로 힘들어 지치고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하고 가게는 가게대로 손님이 없어지니 속상하고 집은 집대로 나를 어색해하는 신랑이 있는 것 같고 엄마 내에서는 제가 무슨 복지사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집 빌런, 바로 그 조카님 시키입니다. 대학 때부터 혼자 계시는 할머니 집에서 살게 했죠. 엄마도 적적하지 않고 독립하고 싶은 젊은이 넓은 집에 할머니랑 자유롭게 살라 그리 했습니다. 2년 후에 대학 졸업도 하고 취업 준비 알바하며 1년 보내다가 좋은 직장 3년 차 엄마 집에 산 지 횟수로 7년입니다. 이 조카님은 왜 독립을 안 하는 걸까요? 평안하게 살았고 사회생활 자리를 잡았으면 독립을 해야죠. 언제까지 할머니네에서 꿀 빨고 살려는 걸까요? 독립하면 최소 들어가는 공과금이 아까워 안 하는 것 같아요. 엄마네 들어가서 처음 1년까지는 잘 모르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늦게 오는 날이면 저녁도 챙겨주고 아침 퇴근하는 날엔 식사도 같이 먹고 우린 출근하면 조카는 또 자고요. 허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놈 눈치 보고 신경전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 진짜 약 오르고요. 조카랑 기싸움하는 막내 이모 된 것 같고 짜증보다 더한 울화가 치미네요. 전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엄마를 아기 유치원 보내듯이 보내고 출근하고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매장도 혼자 하고 집에서도 둘이서만 살아서 그런지 조카들이랑 식구들 많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당연 조카의 빨랫감도 싫고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해달라는 듯한 행동도 싫어요. 문 닫고 들어가면 안 나오고요. 밤에는 지 방에서 배달음식도 혼자 시켜 먹더라고요. 저는 가면 마루 소파에서 자고 남편은 작은 방에 이불 펴고 자다가 1년 지나서 소파 베드 들여놔서 거기서 주무셨죠. 이제는 제가 엄마랑 엄마 침대에서 같이 자요. 밤에 자꾸 깨서 나가려 하니까 옆에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생활을 그만두려 합니다. 작년 추석 지나면서 혼술하고 살찌고 너무 피폐해진 저를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조카를 독립하게 해라. 그래야 나도 좀 편하지 않겠냐. 언니들 주말에 오는 날을 픽스해 주시라. 나도 내 스케줄이 있다. 불쑥불쑥 내일 갈게. 오늘도 안 와도 돼. 통보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라. 하나도 안 고맙다. 이 이야기를 1년 반 전부터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 사냐. 그때그때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 가서 조절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1년이 지나는 차에 이번 설명절에 완전 현타받고 제 현실을 직시할 일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자기 아들이 있음에도 염치없음과 뻔뻔함으로 그냥 또 넘어가고 명절에 들어간 비용을 똑같이 N분의 1 하자고 하더군요. 전 시댁에 2박 3일 있다가 왔으니까 설에 준비된 메인 음식은 구경도 못한 상태였죠. 물론 식구들 모이면 20명은 되니까 돈 많이 들었겠죠. 음식 준비하느라 수고한 언니들 고맙고요. 그런데 그거 다 자기 가족, 자기 애들 먹인 거잖아요. 엄마가 갈비 드셨으면 몇 쪽을 드셨겠습니까? 느끼하고 매운 건 드시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작년 추석만 해도 당연히 재료비 N분의 1 하고 수고비도 드렸겠죠. 근데 이번엔 진짜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렇게 된 것도 싫고 화가 납니다. 엄마만 생각하면 속상하고 죄스럽다가도 저도 이제 살아야겠기에 이제 안 하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서 신랑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맨날 울고 뭔 얘기만 하면 뭐가 그리 서러운지 모르겠어요. 언니들한테 한 번씩 얘기할 때도 눈물이 나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맹구 언니처럼 단전에서 끓어오르는 샤우팅으로 지르고 싶다가도 눈물부터 납니다. 저도 당연하게 할 수 있으니 했다, 할 만하니 했잖아 하다가도 너무 당연시 되어버린 생활이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아쉬워도 할 수 없고 서럽다 하지도 말자 하면서도 밤새 잠 못 잘 정도로 엄마만 생각하면 속상해요. 조금만 더 내 생각을 알아주겠지, 관철해주겠지, 조금만 더 하는 생각으로 지내온 우유부단함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나 살겠다는 변명으로 결과만 남는 것 같아서 한스럽습니다. 내가 그만해야겠어 하고 얘기해도 언니들은 타격감 1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때 가서 상의해보자 하겠죠. 제발 모든 결정의 시작과 끝엔 엄마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도대체 언니들은 제가 이렇게 계속 엄마랑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왜요? 참 선생님들, 저 살면서 엄마랑 아주 앙숙으로 엄마 아프기 전까지 친자 확인해야 한다며 살았던 사이였어요. 결혼해서도 친엄하면 저럴 수 없다고 했답니다. 친구들이 처음에 저보고 네가 엄마를 모신다고? 다들 놀래 까무러쳤었답니다. 최근에 가장 현타받은 일도 있었죠. 막내 언니가 당번이라서 주말에 왔는데 신랑도 출장 가서 없기에 그냥 엄마네서 같이 식사했어요. 근데 형부가 아, 니네 언니 토요일 쉬는 날마다 여기 오면 언제 쉬냐? 에? 지금 저한테 그런 말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언니는 눈치는 있어서 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해도 막내한테는 그런 말 하지도 마 이렇게 한 소리 했지만 그 다음 말이요, 이래서 김병이 효자 없구나 하는 건가 봐 이러대요. 이런 미친 헐, 진짜 어이없어라. 저도 이제 갱년기예요. 저 원래 아침 매장 출근하기 전에 7시 요가며 필라테스 헬스장 다니면서 출근했고요. 배우고 싶으면 새벽반 어학원 다니고 퇴근하면 신랑이랑 친구들 만나고 영화 보고 공연 보고 놀러 다니고 출근 전 새벽 시간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는데 이런 제 삶의 모든 시간이 없어졌어요. 저 울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떠한 말에도 안타까워서 제 마음 다시 도돌이표 안 되게 해주세요. 언니들은 진짜 제가 엄마네로 들어와서 하는 게 싫어서 이러는 걸까요? 왜요? 그런 배려도 없으면서 제가 쭉 하길 원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엄청 날아다니는 글을 쓴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할 말이 요약이 안 되고 중요한 말은 빠진 느낌이네요. 밤새 울며 생각했는데 일기 쓰고 반나절 지나니까 간절함이 사그라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셨어요. 이분이 장사하시면서 막 쓰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글을 여러 번에 나눠서 쓰셨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신없어도 이해해달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자신감을 잃어버리셨어요. 똑같아요. 그죠? 이 마음 유지하게 네.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글 쓰시면서 또 마지막에 또 힘이 쭉 빠지시더라고요. 네. 내용이 정신은 없었지만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분명히 정말 힘든 마음으로 쓰셨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생생하게 써주셔가지고 그 마음이 와닿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일단 먼저 짚고 가야 되는 거는 맹구 언니 이거 아닙니다. 제가 언니는 아닌 것 같아요. 결혼 22년 차인데 저한테 언니시려면은 18세에 결혼하셨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왜 언니라 부르신 모르겠지만 뭐 마음대로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는 맹구 동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결정은 내리셨어요. 근데 이제 목표는 울지 않고 말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조카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얘기를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 우리 신성기 선생님 먼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울면서 말하세요. 네, 울면서 말하세요. 이게 울면서 네. 말하는 그 습관 있는 사람들은 울면 다 먹는구나. 자존심 이상해, 말하면서. 저도 네. 예전에는 화를 내면 눈물부터 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말을 그동안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말 안 하고 이렇게 꾹 하고 있다가 한번 건드리면 갑자기 와다다다다 쏟아내야 네. 되는데 뭔가 이렇게 일장연설로 안 나오고 버벅거리는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프죠. 머릿속에 수번 생각하셨을 거거든요. 네. 그 어떻게 말해야지 내가 논리 정연하게 네. 반박해야지. 근데 눈물이 딱 터지는 순간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거든.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네. 어쨌든. 저는 울면서 한 7살? 한 5살, 7살쯤 애들은 어떻게 화내나 이런 거 조금 시뮬레이션 해보시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차라리 울분을 터뜨려라. 이분 너무 억울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이거를 넘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셔서 사실 이런 분들이 어떠냐면 실제로 화를 잘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거, 억울한 거, 서운한 거 말 잘 못해요. 그 완벽하게 내가 말해도 되는 이유와 그런 때를 막 찾으시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지 막 점검할걸?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이제 꽤 많기 때문에 뭔가 정돈돼서 하려고 하면은 힘들다. 그런 날은 없다라고 그냥 아예 생각하시고 그냥 그 막 어린애들 막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하잖아요. 이 정도야 한 있으실 것 같아요. 이미 뭐 아프시기 전에 친자 확인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이였을까 이것도 조금 짐작도 가고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어머니와 가깝다는 이유로 또 진심이시기도 하죠. 그 마음으로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데 이 어려움에 이제 뭐 공감하거나 이렇게 해주기는커녕 뭔가 이제 이 아마 뭐 좀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뭐 엄마 집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건가? 뭐 이제 말 중에서 내가 엄마랑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은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뭐 어떤 뭐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에 좀 오해받는 거. 너가 이럴 예를 들어서 뭐 너가 그러면 이런 걸 노리고 엄마한테 그동안 한 거냐? 뭐 이런 오해를 받았다면 정말로 억울하고 서운하실 것 같아서 진짜 발버둥 치면서 울면서 얘기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딸이라니까 또 네. 막내가 됐네. 우리가 내자매여가지고 그치 비슷하죠. 이게 막내 딸이신데 네. 제 동생도 이런 성격이거든요. 말을 잘 못해요. 네네. 워낙 언니들이 기가 세가지고 오랫동안 눌려 살았어. 그래서 맹구 언니라고 한 거네. 그래서 느낌이 와가지고 막내야 동생아. 네. 어떤 느낌인지는 진짜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자기가 화내도 되는지 이거를 점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속에 많이 쌓이시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내 화가 커져요. 내 화가 커져.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게 쌓아놓기 때문에 이만큼 눈덩이가 됐을 때 내가 아, 이 정도 됐으면 말해도 돼 이렇게 마음을 먹기 때문에 너무 큰 폭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잘 조금 또 수월하게 해결될 일들도 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결국에 나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억울해지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냥 맘 잡을 때 하시고 그리고 뭐 언니들을 믿어야죠. 뭐 이런 막내 받아줄 거다 생각하시고 이제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이제 이런 게 지를 수 있는 건데 그동안 이제 뭐 자매 관계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느낌상으로 좋아 네, 보이잖아요. 네, 네. 네. 대화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분이 이 긴 글 중에 탓하는 글은 한 세 줄밖에 안 되는 거 아세요? 누구 탓을 하는 걸? 네. 이제 마지막에도 사실은 이제 쓰다 보니까 내가 일기 쓰다 보니까 좀 이런 화가 또 내려가시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 화가 이제 몸에 막 남으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이제 엄마 돌보시면서 가뜩이나 되게 힘드시고 피곤하실 수 있는데 이런 화들이 막 몸 아프면은 또 이제 그게 또 거꾸로 돌볼 때 또 힘들어지고 네. 더 어려워지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때는 없다. 준비하지 마시고 이미 너무 많이 준비하셨다. 그냥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엄마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게 자꾸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모시면서 정말 힘드실 거예요. 이게 그 못 겪어본 사람은 모른대요. 맞아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진짜 이거. 근데 다행히도 이제 언니들이 중간중간 오시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3년을 버티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혼자 하셨으면은 아 이거는 불가능하죠. 선생님 좀 보시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 먼저 하시고. 치매 환자를 혼자 돌본다는 것은 정말 힘든 네. 일이에요. 개인이 뭐 안전이 없어지면. 게다가 뭐 직업이 없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힘든데 자영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영업을 하시면서 즉 장사도 하시면서 뭐 이걸 한다. 이건 사실상 좀 불가능한 일 아니었나 생각도 드는데요. 자 한마디로 혼자서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닌데 혼자서 감당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 이제 오신 건데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시작할 때 제가 궁금한 거는 논의를 많이 했느냐. 특히 이런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남편분과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의 이제 기러기 부부처럼 살고 계신 건데 네. 어색하다고 서로. 네. 그러면 남편분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결정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언니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하에 결정을 한 거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렇게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냥 아, 내가 뭐 가깝고 뭐 하니까 내가 할게 뭐 애도 없고 네. 가볍게 시작했을 수가 있는데 네. 그것 자체가 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충분한 가족 내 논의를 통해서 합의하고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책임을 같이 지고 네. 자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나서니까 처음에는 아유 고마워 미안해 수고 많아 이러지만 시간 지나면 이제 알아서 그래 그냥 네가 하는 거니까 관성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쉬운 것은 처음에 논의를 잘해서 정확한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만두신다면서요 이 네. 생활을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그걸 다시 시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동안 내가 이걸 한 처음에 결정하고 시작할 때 당신 마음은 어땠냐 또 그 이후에는 어땠냐 지금 약간 서먹서먹해진 것 같은데 지금은 불만이 없냐 등등을 충분히 얘기를 좀 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니들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가족 내에서의 명확한 의견 공유, 의견 일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역할 분담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왜 본인이 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자청했을까. 이제 뭐 가깝고 뭐 애도 없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약간 피상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건 본인이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추측하는 거니까. 혹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 어머니나 언니들한테 인정받고 평가받고 싶어서 혹시 이런 일을 한 건 아닐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정말로 우러나서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남들이 그걸 높게 평가를 안 해주고 지지를 안 해주고 이러면 금방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말만 꺼내면 그 억울함과 서러움 때문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조금만 더 내 생각을 알아주겠지 관철해주겠지 네. 뭐 이런 생각으로 지냈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조금 다 뒤집으면 나의 이런 헌신과 희생을 가족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좀 평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억울함, 뭐 서운함 이런 것들이 막 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자청한 데는 혹시 그런 마음은 없었을까 하는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에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머니와의 갈등도 있었을 수 있고 좀 서운함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프시니까 갑자기 그런 거 잘 못했던 거 그전에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서 이거 자청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만 하면 속상하고 죄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뭐 어머니한테 뭐 죄를 그렇게 많이 졌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거 그 전에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일을 자청했을 수도 있다. 근데 네. 자청 그렇게 해서 할 경우에는 한계가 분명해요. 죄책감 때문에 이 맞는 거는 네. 오래 못합니다. 힘들어서. 근데 어쨌든 본인이 한번 그런 걸 쭉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이 일을 맡고 기대한 건 없었나.
진짜 원해서 하는 거였나. 근데 진짜 원해서 해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좀 있다면 더 힘들고 네. 더 억울하고 더 서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한번 따져보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만두는 것이 죄 짓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하실 만큼 하신 거고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니들한테 내가 처음에는 그냥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해보려고 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언니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뭐 최소한 어머니를 그 동생이 계속 봐야 된다면 그 자영업까지 겸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접고 그 대신 가족들이 어머니 뭐 이제 생활비 자영업을 통해서 벌었던 수입만큼 분담한다 해준다든가 네. 뭐 이런 해주거나. 대책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그렇죠.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뭐 간병인을 쓰든가 네. 같이 돈을 내서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족들한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분이 사연 보내신 분들이 평소에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활발하게 얘기하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알아주기를 기대한다든가 알아서 배려해 주기를 좀 기대하는 쪽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할 얘기를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이번에 결정을 어떻게 내리든 간에 앞으로도 가족들과 관계에서는 의견을 계속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분이 좀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남들도 나에게 그렇게 해줄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네. 내가 이제 알아서 하긴 했지만 꼭 나의 의견들을 선생님 말씀처럼 꼭 얘기를 해주셔야 서로 서로 좀 오해가 안 생겨요. 근데 저는 이거 있잖아요. 김병의 효자 없나 봐. 이 말에 이제 완전 이제 현타가 오셨다고 했는데 그 상황이 뭐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뭐 이제 뭐 형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막내한테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이제 언니가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면 뭐 본인한테 한 말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한테. 근데 이제 이 말이 나한테 되게 꽂혔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았을 거라고 우리가 전제할 수는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걸 자처했다는 것은 되게 오묘한 많은 감정들이 사실 일어났었을 것 같거든요. 갑자기 아 그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 지금이라도 뭐 어떻게 해보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편에는 되게 억울하고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게 막 생각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아, 우리 엄마 이렇게 딱한데 그래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잘해봐야지 했는데 그래도 어떤 순간에는 나한테 엄마가 상처 줬던 게 막 떠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인식하는 수준이든 아니면 뭐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무의식이든 그럼 이분이 사실 엄마를 이렇게까지 케어하려면 엄마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쉬울까 안 쉬울까?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감정을 되게 눌러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눌러놓을수록 우리가 어떠냐면 누가 건들면 소스라치게 아니라고 오히려 하거든요. 더 막 더 화내고 막 그러니까 김병이 효자 없다 이 말 많이들 이 말이 왜 생겼겠어요. 네. 진짜 이럴만 하니까 생겼겠죠. 근데 이 말에 이분이 엄청 타격받는 거예요. 자기가 김병이 효자 없다라는 그 상황이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어렵고 뭔가 되게 전곡을 찌른 것 같고 자기 스스로한테도 그런 느낌을 좀 뭐 무의식 중에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근데 그 앞에 언니가 야 그런 말은 다른 사람한테는 해도 막내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 이 말이 굉장히 좀 큰 위로가 됐거든요. 야 이 언니 좋은 언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의 상처를 네. 더 크게 받은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되게 말이 좋은 말을 건데 앞에는 어려움을 탁 주는 것 같아요. 죄책감이겠죠. 네. 이제 엄마에 대한 근데 이 말이 진짜 왜 생겨났겠어요. 힘들죠. 네. 간병이 아주 힘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진짜 효자가 아니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니었을 거고. 그럼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이제 조카한테 불똥 튄 것 같거든요. 이 조카 얘기도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현실적으로 힘들죠. 어머니만 네. 돌보기 힘든데. 말려까지. 그 남의 자식까지 돌보려니까. 자기 편은 자기가 해야지 이거 안 하는 건가? 근데 네. 막 이렇게 쓰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집 빌런 조카.
입니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조카 문제로 고민을 보내신 것 같이 보냈어요. 저도 약간 그 지금 공간적인 것 때문에 조금 이 집안에 의견 충돌이 있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엄마랑 뭐 마지막쯤에 엄마랑 같이 지내는 게 그렇게 그렇게 문제냐 이 말이 이제 나왔는데 뭐 아 조카를 독립시켜야 되는구나. 네, 거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뭐 이제 좀 그런 얘기가 오가는 중인가? 만약 그게 잘못 쓰신 게 아니라면 네네네.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좀 진짜 이 사람 이 조카가 약간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런 막 구상이 되는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아니더라도 뭐 조카 빨래도 해야 되고. 그건 진짜 조카 그래. 밥도 챙겨줘야 되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조카가 좀 미운 짓 하는 거죠 사실. 아니 철이 없는 젊은 애 같은데 남자애래잖아요. 말이라도 이제 어쨌든 하지. 그거는 가족들이 합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뭐 설사 합친다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 자영업하고 하면서 어머니 간병을 같이 할 수 없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건 합의를 봐야 되겠고. 근데 이분이 말미에 자꾸 그런 거 이렇게 언니들은 생각하는 걸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분도 의향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스타일 아닌 거예요. 그 언니 생각은 뭐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추측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추측을.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혼자. 근데 그렇게 이제 좋은 의사소통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단정해서 추측한 다음에 물어보는 건 안 좋지만 물어보시는 거죠. 네. 혹시 언니 생각은 어때? 내가 여기서 혹시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언니가 뭐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건가 하는 식으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추측하면서 원한을 품을 수도 있고 억울해할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정확히 물어보고 그런 쪽으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다고 했는데 야, 이 모시는 마음도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지금 오 자매인가요? 오 네네. 남매인가? 자매라고 한 거 같아요. 딸 다섯이죠? 네. 오 자매에서 막내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나 뭐 죄책감이나 이런 거 한번 짚어보시라고 했는데 정말 이 과정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보면서. 가장 챙길 이유가 없는 막내가 하루 종일 매일을 지금 챙기고 있는 거고 언니들은 간간이 와서 챙기고 이런 상황이면 억울함이 쌓일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이해가 돼요. 뭔가 좀 오해받는 상황에 좀 놓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다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추석에 있었던 일 설명절에 명절에 들어간 비용 N분의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모였는데 그날 쓴 돈을 N분의 1 하자고 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와가지고 사실 음식을 못 먹은 거야. 그런데 다 자기네들 그러니까 이 조카가 미우니까 다 자기네 가족들 어차피 그 돈 한 거면서 나한테 N분의 1 하자고 하는 게 작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작년까지 이게 괜찮았구나. 마음이 이제 서운해지면서 이것도 나도 그럼 나도 이렇게 칼같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식구도 없고 적고 그러니까. 애도 없고 먹지도 않았고 근데 돈 내라고 엄마 먹고 싶은 건 안 해줬고 갈비만 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렇게 희생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배려가 없다. 뭐 그렇게 느꼈다. 그런 것도 감이 됐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놀러 갈 때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럼 운전 막 6시간 7시간 하고 가잖아요. 여행. 그럼 탈진이 되거든. 근데 설거지 시켜. 똑같이 N분의 1. 아 참 짜증나지. 너도 짜증나지? 피곤해 죽겠는데. 아야 너는 좀 쉬어. 고생했어.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막 시댁 갈 때 선물도 좀 같이 보내주고 그래. 막 이렇게 좀 해줘야지. 그렇지. 그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러한 언니들의 평가 그다음에 이제 인정 이런 거를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동안 해왔던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건 그동안 N분의 1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두 명밖에 안 가고. 저는 굳이 N분의 1을 해야 되냐 먹은 만큼 내자.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20명이 모였는데 사실 이건 좀 너무하죠. 하여튼 근데 그동안 내셨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이해가 안 간다. 그거부터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지금 왜 화가 나셨지 그러면? 이런 거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도 인정받고 싶으셨나 보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형제들한테 이 그만두겠다를 얘기할 때도 걱정을 뭘 하시느냐.
너 힘들어서 이제 그만 두는 거냐.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 게 또 싫은 거잖아요. 그런 것이 너무 머릿속에 있으면 평가나 인정을 못 받으면 서운함, 억울함이 자꾸 차오를 것이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에도 주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에. 그것 때문에 어머니를 모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반응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진짜로 힘들지. 이게 어떻게 그렇죠.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 힘든 거를 알아줘야 사실 더 잘 돌볼 수 있거든요. 상담사들 가끔 이런 얘기예요. 상담사들이 뭔가 되게 희생정신 있고 되게 마음이 좋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사회적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담자를 이제 만나면 내담자의 모든 거를 다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인간인지라.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담자의 마음에도 뭔가 피어나요.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오늘 좀 어렵다 이런. 근데 이게 상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에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면 이 상담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담자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이 엄마 모실 때 힘들다는 거는 잘 표현해줘야 돼요. 그게 해결이 돼야 엄마를 더 잘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이게 잘 모시는 거랑 힘들지 않다가 같은 값은 아니에요. 잘하지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고 이걸 대책을 세워야 엄마를 더 잘 모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말씀하세요. 네. 이 눈물이 날까 봐 그리고 언니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상처받을까 봐 얘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를 얘기해드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희 둘째 언니가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니가 너무 진짜 한이 많이 쌓였구나. 그동안의 어린 시절이나 이런 과정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가슴 아파했어요. 언니가 우는 걸 가지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근데 너무 자주 울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언니가 이게 너무 습관이 돼서 눈물을 침처럼 흘린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내가 우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건 나에게 침 같은 거다. 그냥 침이 나오는 거다. 라고 하고, 실제로도 그게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어서 운다기보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러움이 그냥 상수야. 그래서 언니는 그 서러움을 상수로 그냥 인정을 해서 큰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 심각하게 듣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언니가 울 때마다 저 계속 울었거든요. 나만 바보 됐지 뭐야. 언니는 침을 흘리고 있었는데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근데 이게 네. 대화를 해야 알았던 거예요. 그동안은 언니가 울면은 나도 아프니까 더 물어보지도 못하겠어. 풀지도 못해. 언니 막 어버버버해. 그러면 나도 막 슬프고 나도 갑자기 억울해지고 막 그런 마음이 드니까 대화가 아예 단절이 됐었어요. 그러면 서로 울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예민하게 서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언니가 그냥 밥 먹다가도 울고 엄마 얘기하면 울고 아빠 얘기하면 울고 맨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영향을 안 받으니까 대화가 훨씬 수월해지더라고요. 언니도 편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도 계속 울어야 돼요. 계속 울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러면 어느 순간 말은 나오겠지. 근데 정말 가능성이 좋은 게 뭐냐면 언니들이 얘기를 막 박대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시네요. 표현들을 보면 내가 그만해야겠어 라고 얘기하면 언니들은 타격감 1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때 가서 상의해보자 라고 하겠죠. 전 이 말 자체도 너무 놀라웠습니다. 상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자는 네. 그런 언니의 태도가 좀 보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제 막내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진짜 얼마나 고생하는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표현을 해주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언니들은 언니 딴에는 최대한 이 막내의 고생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종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막내한테만 맡겨놓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언니들도 일주일에 2, 3회 오시고 다 와요. 이런 집이 없어요. 다섯 자매가 네. 하루씩은 꼭 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볼 때 어머니가 딸을 잘 키우신 건지 따님들이 대단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언니들이랑 편하게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상처받는 것만 좀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4자매. 아우, 너무 4자매 집이라 이해가 더 잘 되네요. 꼭 그렇게 말 못하는 애가 한 명은 있거든. 4명 중에는 한 명은 꼭 있어요. 이분이신 것 같아. 네,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방법은 간단한 것 같아요. 일단 결정을 내리신 게 대단한 것 같고, 아주 좋은 결정이고,
어머니를 잘 어떻게 모실 수 있는 방법들을 자매들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대화 한번 나눠보시고 너무 눈물만 났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슨 대화 나눴는지. 저 확실하지만 언니들이 막 엄청 상처 주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기를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이야기 하셔야 되는 상황 같으니까 아마 진척이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지금 갑자기 좀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이제 정확한 확인보다는 이렇게 내가 좀 유추하거나 추측하는 면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언니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너가 뭐 욕심이지, 뭐 너만 알려고 살려고 하는 거지, 이거에 지금 꽂혀 있으면 언니의 모든 말들이 자꾸 그거를 향하는 것처럼 착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거를 좀 다 염두에 두셨다가, 아, 이 얘기는 아닐 거야, 이 얘기는 아닐 거야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얘기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좋은 얘기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처 받는 말은 그냥 일단 지우고 하고 싶은 얘기 먼저. 이번엔 좋은 걸 이제 고른다라는 생각으로 작정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밤새 울며 쓰셨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치겠고요.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앞선 사연을 보시면 아, 저 정도 길이로 보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에 다른 방송들 보시면요, 짧은 사연들도 많으니까 순간순간 드는 고민들 있잖아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 그런 고민들 있으면은 편한 마음으로 메일 주소, 아래 메일 주소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선생님들이랑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태용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은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어색하네. 네.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